네, 이렇게 평창에서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건군절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된 열병식에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이라고 선전하는 화성 15형을 비롯한 ICBM급 전략 미사일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북한 건군절 70주년인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중절모를 쓴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주석단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나갑시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선두에 처음 공개되는 신형 미사일이 섰습니다. 모양은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달과 흡사합니다. 바퀴축 9개짜리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거대한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건설의 완성을 선언한 ICBM급 화성 15형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해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우주의 대호입니다. 지난해 7월 두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ICBM급 화성 14형도 주석단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성 14형과 15형이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김일성 생일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도 등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와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화성 12형은 지난해보다 2기 많은 6기가 등장해 북한 전략군의 주력 미사일임을 암시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